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저출산 관련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일전에 키즈 산업을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부분은 사실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각국의 정부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상당히 주도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순위 1위인 이제 중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엔 이제 산아 제한이라는 정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016년도 1가구 2자녀로 돌입이 되면서 일부 폐지가 된 부분이 있었고 21년도에 들어서는 1가구 3자녀를 되게 되면서 사실상 산아 제한이 거의 폐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놀라운 부분인 2022년 통계로 봤을 때는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인구수가 줄어드는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 중국이 앞으로 이제 산아 제한을 폐지했던 이유와 함께 이제 저출산에 대한 상당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내에도 상당히 좀 저출산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22년도 통계를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0.78 상당히 낮은 숫자가 나왔고요. OECD 38개국을 봤을 때 최하위 숫자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는 1.0 미만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점이 아마 정부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숫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사실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과 함께 그리고 여야 쪽에서는 뭐 새 자녀를 낳게 되면 병역을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긴 시계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언제였죠? 스매그 엔터에 대한 전략을 전해주신 바 있고 네, 그렇다면은 오늘 종목은 겹치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샘젠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즈 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로투세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로투세븐 사업은 영유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궁중비책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포장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 분유의 캔뚜껑을 만들고 PO라고 불리는 분유의 캔뚜껑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궁중비책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65%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말씀드린 이 POE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 중 이 궁중비책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높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국 쪽에 1위 업체인 티몰에도 이미 납품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 업체도 2위 업체인 T2C도 상당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잘 잡아 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을 봤을 때도 2022년 광군제에 들어갔을 때 상위 10개 브랜드, 영유아 기준으로 스킨케어 10개 브랜드 중 4개 브랜드가 이 제로투세븐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중국 내 입지가 상당히 두텁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장산업의 분유 캔뚜껑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품질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아 1위 업체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도 잘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22년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이 900억, 영업이익이 약 93억 원 정도로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좀 실적이 안 좋았었던 패션 사업을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것은 올해의 실적 부분을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중국이 내수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도 이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궁중비책이 사실 최근
최근에 아니고 이제 작년 3월, 22년도 3월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프리뮴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이번 23년도 3월에는 중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 승인을 받아 판매 등록을 마쳤고요. 사실 판매 등록을 마치는 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고 심사가 높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입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 또한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중국이 산화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였다는 부분이 앞으로 제로투세븐이 중국 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을 함께 엮여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11,000원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로투세븐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목표가는 11,000원대를 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